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광고 촬영차 지금 군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잡혀버렸어요. 소리 질러! 그래서 오늘 군산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행사 다니면서도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밥을 먹으려고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너무 좋아했던 안성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국밥이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또 안성역에서 오면은 안성국밥 꼭 시켜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활동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광고주분께서 저를 채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힘차게 오늘 열심히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야? 어이 깜짝이야. 이제 뭐하는 거지? 자 이제 들어왔어. 현관 외부에서 와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거 전과 신발장이 넓다. 우리 집 신발장은 굉장히 작은데. 하나, 둘, 셋, 큐. 너무 집이 좋네요. 내가 꿈꿨던 드림의 집이에요. 와 이거 뭐예요? 여기 렌즈에 가스쿠 때문에 이제 오븐까지 호텔 요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은 무엇인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 커피나 주류 같은 거 던진 다음에 세리바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약간 세리방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택청약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해야 돼. 우리의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한 푼 한 푼 꾸준히 넣어야 된다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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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촬영이 끝났습니다. 광고주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군산까지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임대주택? 그거를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제가 능력만 되면 이사 와가지고 살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군산에서 맛있는 맛집과 여러분들께 또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여기 대표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군산에 본인 기준 맛집, 카페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여러분 요가 2층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카페를 차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케이크 종류가 많네. 여기 이쁘다, 여기 이쁘다. 여기 공간 너무 예쁜데? 방석이나 이런 쿠션 같은 게 문양이 있어가지고 예쁜데? 확실히 위에 흰 코끼리가 그거구나. 요가에서 그 코끼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밖에 테라스도 있는 것 같은데? 테라스가 있는데 고양이가 있네요.
안녕, 나 왔어. 군산에 왔어, 내가. 때리 왔다냥. 오, 얘 봐봐. 아, 귀여워. 나 왔다냥. 냐옹. 냐옹. 너무 귀엽다. 고된 차량으로 여러분, 저는 생강차를 시켰어요. 확실히 위에 요가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강,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약간 음식들로 있는 것 같아. 또 여기서 직접 케이크를 만드신대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과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진해. 진해, 진해, 진해. 수제 바닐라빈 라떼. 요 아래가 바닐라빈 사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저어서 먹으면 됩니다. 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아인슈페너래요, 여러분. 대표님 아시는 지인분이 군산 하얀 코끼리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메뉴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네. 전북에 오면 어디를 와야 한다? 바로 여기를 와야 한다. 이성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와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 행사 다닐 때 멤버들하고 여기 와서 빵 사갔던 것 같고 팬분들도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단팥빵. 아, 이거 단팥빵 우리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데. 팡콘파이 이것도 맛있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초코파이 같은 거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뭐가 많다. 모나카 진짜 저 연습생 때 환장하면서 먹었었거든요. 에코팩도 있어. 대박. 마카롱. 마카롱 진짜 커. 나 이런 마카롱 처음 봤어요. 로데오에도 이런 건 없었는데. 이거 대박이야. 이거 좀 예쁜데? 나 이거 하나 사야겠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단팥빵이 최고인 것 같아. 나 너무 빵순인가? 이거는 부모님과 실장님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휴게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락실을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여기에 미니 오락실이 있어서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왕년에 좀 했거든요, 농구 좀. 어? 먹으렴? 나오지 말렴? 들어가렴? 아이, 얘가 이거 아시죠?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를 비벼가지고 정전기 안 나게끔 하면 먹는 데 써. Nope. 제가 저 하이 스코어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begin. 아니, 공이 빵꾸난 게 있어. 아니 왜 안 들어가? 아니 왜 다 튕겨? 아니. 아니 근데 저거 500원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이번 판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505점을 어떻게 해? 어머, 갑자기. 아니, 근데 이거 공이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 봐봐, 이거 다 공이. 이것 봐, 이거를 어떻게. 전국에 계신 프로 농구 선수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니, 저는 사실 농구보다는 인형 뽑기를 잘해요. 아, 파이리 갖고 싶은데 각도가 안 나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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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오버 아니야? 이거 진짜 나빴다. 옆으로 안 가요, 여러분. 오케이. 아. 짠만보! 아, 너무 무거워, 짠만보.
부여 여기 백제 휴게소에서 인형 뽑기는 하지 마세요. 보다 못한 실장님이 도전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아, 아니 사실 두더지 게임을 했어야지. 오! 아 너무 귀엽네. 어머 너무 귀여운 애 뽑았어. 나는 인형 뽑기 신이 아니어서. 아니 너무 귀엽다 진짜. 마시멜로야. 아, 마시멜로야. 저 이거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내 가방에다가 달아야겠다. 아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형 하나 건지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